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 저사양 CPU인 펜티엄에다 초고사양 그래픽카드인 2080 Ti를 물린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사양 CPU 펜티엄이 고사양 그래픽카드 2080 Ti의 처리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제가 왜 끔찍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먼저 병목 현상이란 어느 한쪽의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른 한쪽에 비해 월등히 빨라서 전체적인 정보 처리가 늦어지고 결국엔 빠른 쪽도 느린 쪽으로 속도가 맞춰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면 느린 애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컴퓨터에서 느린 애를 빠르게 만들어주려면 오버클럭이라는 게 있지만 이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 i5 2500K가 아무리 오버클럭을 한다고 해도 9900KF를 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사놓고 나중에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 처음에 구매할 때 CPU랑 그래픽카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컴퓨터의 CPU와 GPU 간 병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CPU별로 가장 적절한 그래픽카드 찾기예요. 저희가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약 40여일간 250여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해외 사이트, 국내 사이트, 어떤 커뮤니티든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병목 현상을 100%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병목 현상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부품 간의 병목 걱정이 사실상 거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나마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CPU 로드율은 올라가고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떨어지는 요거를 병목 현상 혹은 병목 현상의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테스트 결과도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닌 걸 저희가 어줍지 않게 요게 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제끼고 최신 부품들 중에 요 CPU를 사용했을 땐 어떤 그래픽카드까지 쓸 수 있고 저 CPU를 사용했을 땐 어떤 그래픽카드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름하여 병목 확인 인텔 CPU 편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램은 마이크론의 순정 3200램을 사용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텔은 아직 순정 3200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정 3200램을 사용했지만 2666 클럭으로 다운돼서 작동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게임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배틀그라운드 디비전 2를 진행해봤고요. 댓글에 모던 어페어도 해달라고 하셔서 오버워치 대신 모던 어페어를 넣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오브로 설정하고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했고요. 디비전 2는 가장 높은 옵션에서 게임 내 자체 벤치마크 기능을 통해서 성능을 체크했어요. 모던 어페어는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싱글플레이 미션 중 피커딜리 초반부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먼저 9100F의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AMD 편에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때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떨어지는 게 아마 국민 옵션이라서 그런 것 같다. AMD라서 그런지 인텔에서도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 CPU 테스트 결과에서도 떨어지는 걸 봐서는 국민 옵션이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일을 덜 해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드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테스트부터는 그냥 울트라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요 테스트 결과들이 9400F의 테스트 결과에 비해서 20프레임씩 밀리는 결과라 i3의 한계를 바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음 테스트 결과를 좀 봐볼게요. 모던 어페어 테스트 결과에서도 CPU가 약간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텐데요. 1660부터 CPU 로드율이 100%를 찍고 이후로도 굉장히 높은 CPU 로드율을 보여줍니다. 2070 슈퍼를 물렸을 땐 GPU 로드율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면서 CPU가 일감을 못 주니 GPU가 놀고 있는 상황이 딱 들어맞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2입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정상적인 프레임과 로드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60 슈퍼까지는 제 성능을 뽑아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고요. 2070 슈퍼의 경우 9400F에 비해서 약 9프레임, 총점에선 800점 정도 밀리면서 CPU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i3는 고사양 게임에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줬고요. 4코어 4스레드이기 때문에 오는 게이밍에서의 단점들이 좀 큰 편이라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9100F 구매를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 기존 9100F 사용자들께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라면 1660 슈퍼, 2060 정도까지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코어 4스레드는 이제 뭐 게이밍용으로 좀 그래요. 다음은 9400F의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9100F에서 보였던 엄청난 로드율 드랍은 보이지 않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60 테스트에서 CPU 로드율이 약간 튀었는데 전후 로드율을 보면 약간의 오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그는 게임의 최적화 문제인지 일정 그래픽카드 단계 이후로는 프레임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던 어페어 테스트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로드율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요. 상위 모델인 9600KF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 보아 2080 슈퍼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2 테스트 결과입니다. 디비전2 같은 경우는 로드율을 결과값 화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테스트인데 GPU 등급이 높아질수록 CPU 로드율이 확실히 올라가네요. 9400F에 2080 슈퍼를 물릴 경우 9600KF 조합에 비해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나름 선방했네요. 종합해보면 9400F에 2080 슈퍼를 물렸을 때 9600KF와 배그에서는 약 14프레임, 모던 어페어에서는 4프레임, 디비전2에선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80Ti를 물릴 경우 이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80 슈퍼를 물리면 물론 성능이야 약간은 못 뽑아내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드율은 잘 나오는 거예요. 9400F는 최대 2080 슈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600KF 테스트입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예요. CPU 로드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레임도 2060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올랐다가 이후 170대 중반 정도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로드율에 대해선 위에 설명드린 대로 국민 옵션이다 보니까 낮게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2080Ti까지 무리 없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모던 어페어로 넘어갈게요. 9100F처럼 로드율이 한번 튀는데 앞뒤 로드율을 봐서 그냥 또 똑같이 약간의 오류가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래픽카드 등급이 올라갈수록 GPU 로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2080Ti에서도 92%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사용해도 무방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상위 모델인 9700KF와 비교해서도 6프레임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써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디비전2입니다. 마찬가지로 2080Ti에서 로드율이 9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상위 모델 9700KF와 비교해도 약 3프레임 차이였기 때문에 2080Ti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9700KF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로드율에선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9600KF와 비교해서 2080Ti를 물렸을 때 10프레임 정도 앞서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2060 슈퍼를 물렸을 때도 약 15프레임 정도 앞서는 수치를 보여준 만큼 게임용 CPU로 명성을 날리는 9700KF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모던 어페어입니다. 2060 슈퍼와 2080Ti의 프레임 차가 약 60프레임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로드율은 CPU 로드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GPU 로드율은 최소 2080Ti에서 93%를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요. 디비전2입니다. 2080Ti에서 로드율 97%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2080Ti 써도 된다. 9700KF에서 이 정도면 9900KF는 뭐 굳이 안 해도 아시죠? 결론입니다. GPU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CPU 사용률이 올라가고 GPU 사용률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CPU가 GPU의 처리 목록에 1을 넣어줘야 GPU 사용률이 올라가는데 이 CPU가 후달려가지고 처리 목록에 1을 제대로 못 넣어주면 GPU가 놀게 되고 결국 GPU 사용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번 테스트 결과로 알 수 있는 건 FHD 기준 9700K 이상부터는 2080Ti를 그냥 마음 놓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9600K는 2080Ti를 써도 되지만
2080 슈퍼 정도까지만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9400F, 9400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9400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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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 슈퍼까지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060 슈퍼나 2070 슈퍼 정도까지만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100은 그냥 1660 슈퍼 정도까지만 쓰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